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인원수가 너무 작다 보니까 또 많이 부담스럽고 했을 거라서 걱정이 좀 많이 됐었는데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욕구 분석편도 제가 업로드를 해드릴게요. 자, 1번부터 20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산화환원 반응과 관련된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더라. 수소 연료 전지는 화학 전지다라는 걸로 정확하게 연결되시고요. 기본적인 산화수가 분자식을 보고 내가 점검이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답은 4번으로 처리는 되셨을 거고요. 자, 2번에 보시면 촉매에 의해서 활성화 에너지가 달라지는데 감소라고 했기 때문에 넌 정촉매야.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 속도 상수신과 반응 속도 증가로 이어지는 거다. 답은 3번 처리가 되셨을 거고요. 자, 3번을 보시면 난 고체 상태고 우리가 액체 상태니까 기획은 맞아.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분자수라는 건 단위 부피당 질량, 밀도를 묻는 거니까요. B에서보다 C에서가 더 크다라는 걸로 그래프 해석만 해주시면 되고요. 또 밀도 물어보고 있죠. 물에서 밀도를 물어보고 있는데 어느 점 0도씨가 아니라 4도씨, C 지점에서 밀도가 가장 크다라는 걸로 기획만 1번으로 빠르게 처리가 되셨을 겁니다. 4번을 보시면요. 난 채심 입방 격자 구조야 처리가 되셔야 되고요. 금속 결합 물질이 맞아. 공유 결합 물질이지만 CCSiSiO2 네 개만 딱 외우면 된다니까요. 그네 가지가 공유 결정, 원자 결정이고요. 난 분자성 물질로 분자 결정이다라는 걸로 니은만 2번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5번을 보시면 난 발열 반응이야. 반응물의 엔탈피합이 생성물의 엔탈피합보다 크다 처리가 되셔야 되고요. 지금 이건요. 역반응을 물어보고 있죠. 항상 시험에 출제가 될 거야. 반응 엔탈피에서 역반응의 반응 엔탈피를 묻는다. 부호를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흡열 반응이 되는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 아니라 열이 흡수되는 반응을 할 거다라는 걸로 처리가 되셔야 되고요. 이몰이 생성될 때니까 일몰이 생성될 때 값은 절반을 나눠주는 값이 맞죠? 3번이세요. 자, 6번 같이 한번 볼게요. P2를 먼저 보는 게 낫죠? 고체 액체가 있는 지점도 있어야 되고요. 액체 기체가 같이 있는 지점도 있어야 되니까 아, 압력은 이렇게 P2로 가야 되겠다. 고체 액체가 공존하는 고체 액체가 공존하는 T2와 액체 기체가 공존하는 T1에서 기획은 맞아 처리가 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T2에서 액체 기체가 공존하기 때문에 반드시 삼중점의 압력보다는 뭐하다? P1이 더 크다라는 걸로 니은은 틀렸어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녹는 점이라 그랬죠? P1에서의 고체 액체, P2에서 고체 액체가 공존하는 지점을 보시면 P2에서가 더 녹는 점이 높다라는 걸로 기억만 1번으로 해석이 되셨을 겁니다. 자, 7번 같이 볼게요. 전기분해에서 AgNO3 나와 있고요. 그리고 CuSO4 나와 있는데 아, 마이너스 극에서 금속이 석출이 됐지요. 가설은 옳다. 석출되는 전극은 마이너스 극이다. 기획은 맞아. 자, 전기적인 에너지를 가해서 분해했지요. 반드시 플러스 극 산화반응, 마이너스 극은 환원 반응이다라는 게 반드시 점검이 되셔야 됩니다. AgNO3는요, 어때? 플러스 극에선 물과 NO3 마이너스가 경쟁 반응을 하죠. 물이 산화가 돼서 산소 기체가 발생하고요. 은 이온이 환원이 돼서 은이 석출됩니다. CuSO4는 물과 SO4 2마이너스가 경쟁 반응을 하죠. 물이 산화가 돼서 산소 기체가 발생하고요. Cu가 석출이 되는데 각각 1몰이 석출될 때 이동한 전자는 1몰, 2몰이더라. 디귿은 틀렸죠. 기역 니은 3번이세요. 자, 8번 같이 보겠습니다. 8번을 보시면 지금 문제에서 기역 T1 도시에서 X랑 Y의 분자 간 인력을 물어보고 있는데 X의 증기 압력이 크다라는 건 휘발성이 크다. 휘발되는 성격이 크다라는 건 분자 간 인력이 작다라는 거니까 Y가 X보다 크다라는 건 맞아 처리해 주시고요. T2 그리고 1기압으로 가세요. Y의 안정한 상은 액체 상태고요. X가 안정한 상이 기체 상태다라는 걸로 처리. 자, P기압에서 1몰의 X를 가열할 때 아, 지금 T2에서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고 있는 이 구간이니까 이 지점이 P 기압으로 1기압보다
크다라는 걸로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기억만 1번이세요. 자, 9번 보시면 중화적정 문제죠. 반드시 뭘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본인 한번 점검하세요. 약산, 강산, 강염기인 걸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거의 100% 분자 200mmol이 존재할 거고요. 100mmol, 100mmol이 존재할 거다. 2분의 1 당량점이다. 이거 이 말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되세요. 자, 난 200A 밀리몰이야. 난 200A 밀리몰이야. 난 100A 밀리몰이야. 100A 밀리몰이야. 강산, 강염기야. 100A 만큼이 죽어서 100A가 남아있어. 액성은 산성이야. pH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에서도 수용액에서 액성은 산성이야. 기획은 맞아. 처리가 되셔야 되고요. 자, 지금 아세트산 분자가 100mmol이 있다면 CH3COO-가 100mmol로 1대1로 존재하는 약산과 그의 짝염기가 함께 존재하는 완충용액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수소 이온이 1mmol을 집어넣었을 때 에이, 평형에 도달하면 자, 잘 봐. 굳이 화학 반응식을 세우지 않으셔도 되세요. 아세트산, 물, 가역 반응, 아세트산 이온, 수소 이온. 집어넣으면 수소 이온 농도가 증가하니까 감소해 방향으로 가겠죠. 아니야. 이만큼이 증가하지 않고 감소해 하는 형태로 갈 거야. 평형 이동의 방향을 물어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완충 용액이기 때문에 염기가 들어왔을 때 pH 변화는 거의 없다.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아라는 걸로 기역디귿 5번으로 정확하게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